안녕하세요. 지훈타사 TV입니다. 오늘은 바이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댁의 바이솔은 그 무더운 폭염, 열덤 현상에서 잘 버티었는지요. 저희 집의 바이솔들은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 무난하게 잘 견뎌 주었어요. 작년에는 장마가 엄청나게 오래 길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장마비에 많이 녹아갖고 반타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뭐 여기 가평은 장마라는 게 없었어요. 장마라는 게 없었고 대신에 열덤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갖고 우리 지금 여기 야생아들이 막다타 들어가고 말라서 간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이솔은 그에 비하면 정말 양호하게 잘 견뎌 주었답니다. 자, 제가 우리 그 바이솔은 꽃대가 올라오면 꽃을 피워서 종자를 남기고, 그리고 애미는 말라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보내는 바이솔인데요. 이제 그거를 막고자 꽃대를 잘라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꽃대를 잘라준, 제일 처음에 잘라줬던 이 부엉이 바이솔. 부엉이 바이솔을 꽃대를 잘라줬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 아이가 자구가 꽃대 올라오기 전에 자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자구를 한 개도 안 남기고, 제가 볼때 너무 양심 없이 꽃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잘라 주었는데, 이렇게 100% 자구 번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얘네들이 또 이제 폭풍 성장을 할 거라 믿어요. 자, 요렇게 자구를 엄청 많이 내줬어요. 자구가 하나도 없던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 부엉이가 요기도 하나 있어요. 요기. 요기에서도 요렇게 얼굴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레인보우는 작년에 제가 이제 꼬집기를 했었어요. 꽃대를 자른 게 아니라 레인보우가 자구를 많이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꽃대를 이제 꽃대가 아니고 레인보우는 자구를 내주지 않기로 유명해서 그 생장점을 따주었답니다. 생장점을 적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야생화 같은 경우는 순치기, 말하자면 순치기인데 생장점을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다 따줬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새 아이가 나왔고요. 그 후로 세상에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레인보우인데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자구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자구.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자구를 안 내주기로 유명한데 저희 집에서는 자구를 지금 이렇게 많이 내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자구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그렇노?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레인보우인데, 얘네들 다 레인보우. 그리고 요 아이도 레인보우. 요 아이도, 생장점을 이렇게 따줬던 거예요. 생장점을 이렇게 적심을 했던 거. 근데 이렇게 얼굴이 세 개가 됐고, 옆에 아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자구들. 이렇게 자구들을 내주고 하고,
여기에 지금 빽빽하게 자고 있던 아이들을 다 따서 저쪽에 스티로폼 박스에 또 다 옮겨 심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지금 전부 자구예요. 레인보우 자구들. 그리고 여기는 유토피아인데, 아휴, 이제 그 폭염에 물이 막 들다가 이제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니까, 저희는 여기 바이솔 동산 이렇게 노지에 지금 있는 바이솔은 낮에 뜨거워도 뜨거워도 보통 뜨거운 게 아니어서 물이 너무 바짝바짝 말라서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줬어요. 매일 물을 줘서 대신에 마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색이 이렇게 물을 많이 맞아서 거무튀튀하게 됐답니다. 거무튀튀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찬바람 부니까 안에 생장점에서 이렇게 예쁘게 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그리고 얘가 그 유명한 체리. 체리인데 이제 가을에 얼큰이가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가을에서 여름까지, 장마 오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얼큰이가 되는 아이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영양가가 없는 그 흙에다가 이제 복토를 하면서 마사를 많이 올렸어요. 이제 장마 대비해서 마사로만 복토를 해서 얼큰이가 안 됐어요. 얼큰이가 안 돼서 대신에 가지를 안고 안았답니다. 여기 체리 요아이하고 여기 요아이하고. 체리가 굉장히 그 대품종으로 크는 아이기 때문에 몸 입장에 물이 많아서 한여름에 그 땡볕하고 비를 맞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폭삭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무사히 넘겼습니다. 대신에 얼굴은 꾀죄죄합니다. 물을 아침 저녁으로 수돗물을 많이 받아서 수돗물 물살 자국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긴 블랙탑이에요. 블랙탑 작년에는 벌레 때문에 자연 생장점에서 자연 적심이 됐던 아이예요. 자연 적심이 돼서 자구가 이렇게나 많이. 근데 올해 그 적심된 아이, 적심이 돼갖고 자구가 만들어졌는데, 네 개, 다섯 개? 만들어졌는데 그 자구에서 전부 다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대를 다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생기기 전에 자구 중에서 또 꽃대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꽃대를 전부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구만 남은 거예요. 대단하죠. 생장점 자연 벌레에 의해서 자연 적심된 아이가 여기 요 하나이, 요 지금 하나이 얼굴에서 한 개에서 얼굴이 네 개 됐다가 지금 몇 개인가요? 네 개 됐는데 꽃대가 올라와서 해 바뀌고 꽃대가 올라와서 그 꽃대를 다 잘라 주었더니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자구가 만들어졌답니다. 자, 여기 아이들도 잘 있고요. 여기도 또 뭐 자구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여름에 또 혹시나 비가 많이 오고 엄청나게 더우니까 제가 여기를 지금 다 솎아놨던 거예요. 얘네들은 삼색이에요. 삼색인데 이제 얼굴이 좀 커질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주 급격하게 지금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19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화산석으로 만든 화분인데요. 여기는 전부 유토피아.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가 물이 이렇게 아주 옅은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요. 여름을
너무너무 잘 견뎌주었는데 이 아이가 애미가 입장들이 군데군데 좀 물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또 이 자구들 사이에서 또 꽃대도 올라오더라고요. 꽃대도 올라와서 그 꽃대는 다 잘라냈고요. 지금은 이렇게 자구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목대는 지금 여기 목대가 제법 굵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 자구들이 색감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엽을 띠다가 이 아이를 지금 떨어뜨려 갖고 여기다가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도 자구고요. 근데 유토피아가 이제 묵으면 이렇게 색깔이 물드는데 이제 붉은 핑크 연한 핑크빛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낮에 해가 떴을 때 실물을 보면 더 예쁜데 카메라에는 그 색감이 담겨지질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용월 작품 하고요. 자, 멘도사 제가 다육이를 나눔을 다 하고 이런 멘도사는 어떻게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작품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멘도사예요. 얘는 합식이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